오늘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뱅크에 위치한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파크에서도 성대한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제56회 베테랑스 데이 행사가 버뱅크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되던 전투기 6대가 하늘을 수놓으며 날아가자 관중들은 환호와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백파이프 연주가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파크에 울려 퍼지자 참전 용사들은 모자를 벗으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묵념을 할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베테랑스 데이 행사에는 마이클 안토노빅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비롯해 500여 명의 참전 용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With respect for and in recognition of the contributions our service members have made to the cause of peace and freedom around the world. 이번 베테랑스 데이 행사에는 20여 명의 한인 재향 군인도 참석해 베테랑스 데이의 의미를 더했지만 가면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행사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역사를 지키고 재향 군인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깊이 되새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베테랑스 데이 행사가 끝나자 LA 인근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은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And we wanted to be proud of the in the war wanted to be proud of us so we gave out these pictures. Heartfelt messages from our little students that say thank you to our veterans and that we appreciate your service. Everybody in the Army, Navy, Air Force and Marines. 행사 뒤 오후 12시 30분부터는 재향 군인을 위한 자페어도 열린 가운데 글렌데일 경찰서를 비롯해 소방서, 호텔, 대학교 등에서 2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재향 군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Having a job fair is great for the veterans. I know there's a lot of them looking for work, so it's great. Personnel to recruit from. These are folks that have been in the military, have completed basic training. In helping veterans find employment, that's why we're here at the Veterans Job Fair today. 오늘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파크에서는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지만 행사에 오는 시민들이 해마다 줄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